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에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 컨설팅의 박진영입니다. 자, 요즘 아무리 100세 시대다라고는 하지만요, 이 본인의 사망 나이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요, 이 남성의 사망자 중에 이 30대에서 50대의 비율이 27%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60대의 사망자 비율이 무려 19%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지급됐던 사망보험금은 평균 1,850만 원에 그치는 실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가장의 사망 대비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스토리에서는요, 종신보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머니 컨설팅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화 023-1563-166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들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키움에셋 플래너 윤관영 전문가 그리고 문성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종신보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종신보험이 무엇인지 개념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신보험이란 평생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보험금을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질병을 통해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 특정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재치료, 재장애, 재사망 등을 통해 재해 관련돼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사망 네.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 보험금이 남은 유가족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이 사망보험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남은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라면 꼭 한 번씩은 고민해봐야 될 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하게 될 경우에 가족들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망하면 무조건 나오는 보험이 바로 종신보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종신보험과 일반 정기보험과는 확실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르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종신보험, 정기보험. 자, 한번 용어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종신보험, 종신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해 없으셔야 할 내용은 바로 특약 구성이죠. 그러니까 특약이 종신 투록된다는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특약은 종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주계약 부분에 대한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예를 들어 60세, 80세에 구분을 하는 거고요. 종신보험은 이제 주계약 관련해서 사망 시까지 보장을 해준다 해서 하는 거고요. 이제 구분을 해서 또 차이가 그냥 가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으로는 보장을 하니까 좀 비싸겠죠. 정기보험은 일정한 기간, 주로 뭐 정기보험의 어떠한 기준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 이제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의 납입 기준의 약 60% 기준이다. 그래서 저렴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구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종신보험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이다라는 건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특약은 종신이 아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예, 예. 요즘 이제 100세까지 특약 나오지만 네. 전체적으로 정기보험의 특징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하는 거에 또 특약도 구분되니까 특약 구성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약이 종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요. 특약은 보통 언제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나요? 특약은 주로 이제 상품에 따라서 다 틀린데요. 대부분이 뭐 60세 기준도 있을 거고요. 근데 80세도 있을 거고. 사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납입보험료 자체가
올라가는 어떤 추세가 있거든요. 하지만 주로 이제 경제적 활동의 기준으로 정기보험이 나와 있기 때문에 통상 60세 기점으로 보시는 게 이제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보통은 특약이 좀 상품마다 다르지만 60세까지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예. 일단 종신보험이 사망시까지 보장이 되는 만큼 일반 보험보다 비싼 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 종신보험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종신보험의 종류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자, 종신보험 종류는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그냥 스탠다드한 거는 이제 일반 종신보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투자를 이제 수익으로 창출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변액 종신보험. 이제 나중에 나온 상품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특정 질병을, 특정 조건을 이제 다는 거죠. CI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대한 질병,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그 다음에 중대한 화상, 그 다음에 아까 5대 장기 수술이 어떤 병행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징을 놓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발생한 것이 바로 납입 유예기간. 그러니까 납입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두 달간 못하면 보험은 실효되죠. 그런 어떤, 좀 약간 불리한 것들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상품. 그래서 유니버셜 기능.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반 종신보험 그리고 투자가 가미된 변액 종신보험 그리고 유니버셜 종신보험도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CI 보험 같은 경우도 말씀해주셨는데 CI 보험도 거의 다 종신이다라고 볼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이 CI 보험은 종신보험의 기능 중에 이제 네.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종신보험이 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종신보험 같은 경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각 종신보험별로 조금씩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일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 환급금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그 사망보험금의 일부분을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펀드 수익률이 높았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및 그 해지환급금이 올라가는 반면에 반대로 투자 수익률이 낮았을 경우 그 해지환급금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험이 좋냐라기보다도 일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내 성향이 어떤가를 확인한 후에 그리고 나서 내 성향에 맞는 종신보험을 가입한 게 맞습니다. 네, 일반 종신보험 일단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 사망보험 일부분을 좀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일단 본인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안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요즘은 또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만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일반 정기보험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게 이 특약 구성을 좀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특약 구성은 마음대로 넣을 수 있나요? 그렇죠. 어떤 네. 것들을 넣을 수 있나요? 일단은 특약 구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험을 보게 되면 이제 주기약만 이제 있는 것은 사실 보험이 아니죠. 사망보험금인가?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치료비를 목적으로 한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망률이 뭐 누구나 다 한 암입니다. 3명 중 1명 걸리는 암에 포커스를 둬야겠죠. 그래서 암에 일단은 첫 번째 누구요? 그 다음에 사망 위기가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뇌출혈 얘기하는 거죠. 뇌졸중,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심혈관 질환, 바로, 심근경색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기 기준에서 그 다음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입원비, 그 다음에 수술비, 그 다음에 각종 통원의료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지금 대한민국 뭐 2천만 대 이상 차량이 움직이지만 하루에 교통사고로 몇 명이 사망할까요? 그 아마 사망보험금 1억이나 2억에도 사실 몇천 원밖에 안 되죠. 그만큼 확률적으로 보험에서는 확률 게임입니다. 많이 나가는 보험, 많이 보험금이 지급하는 상품의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재해사망, 재해상해 확률적으로 1억 5천, 2억? 아마 갖고 계신 거 한번 약관 보시면, 증권 보시면 아마 얘기하시지 몇천 원밖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확률적으로 치명적으로 걸렸을 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그런 쪽에다가 기준을 두고 특약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종신보험에 특약을 넣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면 특약을 넣지 않고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다른 보험들 그런 정기보험 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럼 종신보험에 특약 구성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추가로 다른 보험을 드는 게 좋은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정기보험에 들더라도 일단 사업비는 사망보험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이제 부과되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한 가지 상품에 거기다 부가 특약을 넣어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저렴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어요. 각 상품에 암을 넣을 수 있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암을 좀 니드가 있어서 또 가족력이 있어서 뭐 너무 좀 제가 불안하니까 뭐 지금 갖고 있는 거로 그냥 회사마다 뭐 한 개로 예를 들어서 3천이든 어떤 기준을 정해놨겠는데 이게 부족하다. 그래서 뭐 추가로 정기보험이나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지만 가능하면 한 가지 상품에서 거기 기준점에서 보완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역시도 좀 케이스에 따라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족력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종신보험에 특약을 많이 넣어서 한 번에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종신보험 내에 암이나 뇌질환 같은 중대 질병을 특약으로 구성을 한다면 자, 그렇다면요. 따로 암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가능. 뭐 제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이제 부족하다는 걸 느끼신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그 사이즈 이제 거기에 규모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는 한 회사에 그 종신보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기보험에 보면 암의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이 좀 암이 많이 걸리고 요즘 와서 내가 몸이 좀 그렇다. 그래서 좀 보완하고 싶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암보험 요즘 특가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 종신보험에 넣은 특약 같은 경우 종신이 아니다라고 앞서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 특약 같은 경우 그렇다면 보장기간 60세에서 80세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특약은 정신토록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사망보험은 정신토록 보장해 주는 게 맞고요. 네. 각 회사마다 그 특약의 만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뭐 60세까지 해주는 회사도 있고 80세, 100세까지 보장해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만기가 80세인 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75세 남자분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완치를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80세까지는 뭐 다른 보장도 받으실 수 있지만 80세 이후에는 사망보험금 외에는 어떠한 보장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 가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암도 발병을 했고 그 다음에 연령도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분을 가입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짧은 것보다는 만기가 긴 100세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특약은 종신도로 보장되는 게 아닌 만큼 만기가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특약을 또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또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종신보험료, 좀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얼마 정도가 과하지 않고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그 보험을 리모델링 할 때 보면 초기에 이제 직장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초기에는 리스크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으니까 사실은 가입하는데 큰 어떤 뭐 추가적으로 나갈 부분이 없죠. 하지만 자녀가 태어나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위험 리스크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험이 점점점 한 가족, 두 가족 거기다가 또 운전하시죠. 또 그다음에 또 집을 하면 화재보험 드시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보험의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고 그래서 종신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지출의 그 10% 안쪽으로 한다. 이제 그렇게 통상 얘기들 하죠. 하지만 대한민국 아까 앞서 우리 아나운서께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지금 사실 사망 보장은 이게 적은 편이에요. 1800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있는 거는 한 가정이 그 가장의 사망했을 때 그 리스크는 피해갈 수 없는 아주 상당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하냐. 연봉의 약 3배에서 5배 기준으로 한다. 요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런 거에서 보험금을 지불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대부분이 치명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의 리스크가 발생하면 가장 문제로 하는 것이 바로 증권부터 보게 됩니다. 불나면은 소화기 들죠.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면 가장 먼저 장롱에 꺼내보지도 않던 증권을 봅니다. 그때 딱 증권 보면서 진단비,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 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어떤 모델은 제가 보기에 한 자기 연봉, 가장이 지금 수입의 어떤 구조가 있다. 그러면 그 연봉 기준을 했을 때 최소한 가장이 없을 때 약 3년 정도의
경제적 부담이 없어도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의 규모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네, 자기 연봉 기준으로 보험금이 3배에서 5배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게 일단은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 또 종신보험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게 있나요? 일단 가정 대부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한두 개 정도 보험을 가입해 두십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만 가입됐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은 뭐 질병에 관해서 암, 뇌졸중, 뭐 급성심근경색증 이런 질병 쪽 관련돼서 보장을 더 넓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윤관영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족력입니다.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으면은 그 나머지 질병보다는 그 가족력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질병에서 꼭 체크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납입 능력입니다. 아무리 그 보험이 좋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으면 이 보험은 쓸모없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한 후에 내 적당한 보험료를 선택하고 고민한 후에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일단 가족력 있는 질병이 있는지 끝까지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납입을 중단하게 된다면요. 보장도 안 되고 환급도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보장도 안 되고. 아니, 해지가, 해약이 됐을 때가 문제죠. 납입 중단해도 이제 두 달 정도는 유예가 합니다. 근데 혹시 이제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들은 있어요. 그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거기 그 최저가 그러니까 위험 보장료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대체 공제액이라고 이제 용어를 쓰죠. 전문 용어로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납입을 중지해도 최소 유지할 수 있는 위험 보험료만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정도 들었다. 위험보험료는 그 정도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적립금 범위 내에서 최소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가 하면서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납입을 중지해도 본인이 해약을 하지 않는 한 그 보험은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 안에 보장 기능도 그대로 탑재해서 돌아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니버설이란 말이 들어간다면 조금 더 유동적으로 보험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이신 예,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전문가님, 저 같은 경우는 가장이 좀 아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망을 하더라도 생계가 어려워지고 그러진 않는데 저 같은 네. 사람도 종신보험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없는 것보다 네.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험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굳이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CI 진단 시, GI 진단 시, 암 진단 시에 사망보험금의 50%, 80%, 최대 100%까지 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가장 네. 좋은 상품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종신보험에 대한 내용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고민 들어드리는 머니 컨설팅 시간으로 이어갈게요.
시청자 고민 해결해드리는 머니 컨설팅 시간입니다. 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고민 상담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전화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문제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아, 예, 제가 두 달 전에 취직을 해서 네. 어머니한테 보험을 받았는데요. 아, 네. 네, 그 증권을 보니까 삼성생명 탑클래스의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이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제 보험이 다 갱신인 거 확인한 다음에 갱신보험에 대한 그 방송을 봤는데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갱신이 되면은 계속 비싸진다 이런 말씀 좀 듣고 고민돼서 전화주셨거든요. 네. 그런 건가요? 지금 가입일은 언제쯤 가입을 하셨나요? 2012년에 가입을 했어요. 2012년에 하셨고 이 납입 네.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월 보험료가 9만 5천 원 정도요. 9만 5천 원 정도 이 갱신형인데 네. 그냥 가져가도 괜찮을지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9만 5천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시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네. 이 보험료 내기 어떻게 부담스러우시나요? 지금 당장은 딱히 부담스럽진 않아요. 아,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갱신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갱신이 들어있는 게 실손 종합특약, 재치료특약, 신입원특약, 특정수술특약, 암치료특약, 특정입원특약, CI 두번특약, 리빙케어특약 이렇게 있는데요. 아, 갱신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가 증권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서 일단 좀 어느 정도 제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먼저 CI 보험이라고 그랬어요. 맞나요? 네. 네, CI 보험 같은 경우는 중대한 수술, 중대한 질병,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또 그리고 납입 기간이 몇 년이라고 하셨죠? 주보험은 20년인데 나머지는 3년 갱신에 80세까지요. 아,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망보험금은 20년 동안 납입을 하시고 나머지 특약들은 3년마다 보험료가 오릅니다. 그리고 이 네. 보험료는 80세까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 이 보험료가 어떻게 오를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기가 80세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네,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지금 네. 평균 수명이 82세인데 앞으로 갈수록 평균 수명이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80세가 된 이후에 그때 가서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기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정확히 저한테 증권을 보내주시고 그 방송이 끝난 후에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험 리모델링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전화 다시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문자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지금 3435님이요. 2012년도 중대한 CI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중대한이란 말에 조금 꺼려지는데 지금 이 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해약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올바른 정답을 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8087님이요. 저희 남편이 조선소에서 용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위험하다 보니까 남편 보험을 추가적으로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회사, 어떤 보험 가입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일단 문성진 전문가님, CI 보험의 키워드 자체가 좀 더 중대한이라고 보이는데, 자, CI 보험 자체 이거 같은 경우는요, 중대한 보험 같은 경우 좀 해약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CI 보험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CI가 두 가지 형태의 CI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오해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상품마다 차이도 있습니다.
CIE가 그냥 순수한 CIE가 있고요. 중대한 질병. 예를 들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출혈, 그다음에 뇌졸중, 그다음에 심근경색, 그다음에 5대 장기 수술, 장기 이식 수술, 또 각종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대한 화상까지. 근데 어떤 이제 회사의 기능에서는 암 플러스 CIE 기능이 있어요. 암 플러스 CIE 기능. 자,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나오는 상품은 약간 변형돼서 그런 것까지 토탈로 일반 암도 이제 보장이 되는데 중대한 암만 돼 있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문제가 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실 이제 약관을 보게 되면은 보험마다 중대한이라는 것은 규격을 범위를 정한 거예요. 한계를 정한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지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 암이 일반 암이라 소외감으로 막 줄어들고 대장 점막내암, 뭐 갑상선, 벌써 갑상선 암이 아니죠. 이제 질환으로 바뀌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 질환 발생하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발생을 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반 암도 점점 축소되는 규모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대한 암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 리스크가 있다. 불안하다. 아직 나이가 어느 정도, 만약 고객 그 문자 주신 그 상담에 의뢰하신 분이 만약에 앞으로 평생 이 보험을 가지고 왔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예. 네, 정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자도 보면요. 이 조선조 영업 일이면 좀 많이 위험한 일인 것 같은데 네. 어떤 보험 위주로 한 번 더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제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남편분의 사망보험금하고 그다음에 재해, 상해 쪽 보험을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위험 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을 받더라도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망 관련돼서는 생명보험에서는 일반 사망이라 해서 모든 사망을 다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80세까지밖에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생명보험 가입을 추천해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종신보험 그리고 정기보험, 생명보험 쪽으로 가입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네. 해주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 그렇다면 보험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보험도 같이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생명보험 위주로 가입을 해보시고요. 일단은 손해보험까지도 여력이 된다면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문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받아볼게요. 자, 1007님이요. 최근에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종신보험에서는 뇌졸중은 보장받을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하나 더 받아보면요. 2359님이 3살 아기 엄마입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했는데 10만원 이상으로 갑니다. 얼마 전에 백세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이웃집 언니가 이야기해줬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답변 하나씩 들어볼게요. 어떤 분부터 좀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뇌졸중 보장 받을 수 있나 그 질문인데요. 일단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말합니다. 일단 뇌경색이란 뇌혈관이 막히는 거, 뇌출혈은 뇌혈관이 막혀서 터지는 걸 말하는데요. 우선 이제 발생 비율로 따지면 뇌경색이 8, 뇌출혈이 이 정도 비율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에는 뇌출혈만 보장을 하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손해보험에서 뇌졸중 특약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좀 더 그 뇌 관련된 보장을 좀 더 넓게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뇌혈관 질환이라 해가지고 좀 더 범위가 넓은 그런 특약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운데 좀 손해보험의 뇌졸중 특약에 대해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질문도 들어볼게요. 일단은 태아보험에서 백세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예. 일단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네요. 생각보다. 지금 의뢰하신 분에 보니까 10만 원 정도 나간다면 좀 약간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특약에 했는데 좀 제가 보기엔 필요 이상으로 좀 들어가지 않나. 통상 요즘 뭐 태아보험 이제 규모를 보면 5만 원에서 뭐 10만 원 안쪽에서 하는 거.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이 보험으로만 평생 태아가 100세까지 간다.
맞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기죠. 또 가장이 될 것이고요. 또 태아가 지금 아마 암 진단돼 있으면 2-3천 정도만 원 뭐 이 정도 규모일 겁니다. 혹시 30년 뒤에 뭐 태아가 50년 뒤에 암 규모 이동 가지고 치료가 될까요? 현금의 값어치가 떨어지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현재 구조의 약 6분의 1 규모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암진단 다시 보강해야죠.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자, 보험료 분명히 아버지도 있을 거고요. 어머님도 보험료 있을 거고요. 자녀도 있습니다. 자, 한 가정의 대부분이 상담을 해보면 어린이 보험에 사실은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혹시 첫째 태어나면 뭐 너무너무 걱정되니까 이것저것 드시면 무리하는 거죠.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나시면 점점점점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부담을 하고 보험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엔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조금 거기서 이제 감액하거나 조정하시면 무조건 100세 가는 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넣었을 때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다면 뭐 특약의 부담을 길게 해갖고 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없다고 하면 좀 어느 정도 그 유지할 수 있는 보험 범위 내에서 하시면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태아보험 10만원 지금 너무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일단은 무조건 100세로 바꾸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금액 조정부터 필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한 가지 더 가볼게요. 지금 8648님이 문자를 주셨는데요. 저는 동부화재의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2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혹시 제왕절개라든지 임신 관련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실비보험 가입했을 때 이런 임신 관련한 진단비나 수술비 또 지원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비에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뭔가 보장을 받고 싶다 그러시면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맞고요. 생명보험을 가입하셨는데 혹시 제왕절개 수술을 하셨다 그러면 입원비와 수술비가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네, 실비에서는 일단은 크게 보장이 되기보다는 입원비나 이제 수술비 정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실비에서는 보장이 안 돼요. 생명보험에서. 아, 생명보험에서만 네. 된다. 네. 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 때문에 지금 전화 주셨어요? 방송 보다 보니까 네. 저희 아버님 것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전화 드렸거든요. 아, 아버님 보험 점검 때문에요. 지금 어떤 네네. 거 들고 계세요? 아버님이 이게 AIA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AIA가 두 개요? 네, 하나는 암 관련된 것 같고 네. 하나는 실손이에요. 아, AIA가 하나는 암 보험이고 하나는 실손 보험 가입하고 계시고 두 개가 전부 다인가요? 네? 두 개가 다인가요? 지금 보험 가입된 게요? 네, 두 개가 다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요, 이 두 가지 보험 가입일은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실손은 네. 2013년 3월 7일 날 가입을 했고, 네. 이 암은 2012년 12월 달에 가입이 되어 있네요. 아, 실손은 2013년이고, 암은 2012년에 가입하셨다. 보험료는 혹시 각각 얼마나 내고 계시나요? 실손은 5만 8천 원이고요. 네. 암은 5만 3천 원이에요. 네. 지금 5만 원대로 내고 계시는데, 지금 정확히 알고 싶은 게 이게 좀 잘 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전문가님들 상담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일단은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네. AIA면은 뭐, 설계사한테 가입했는지 이제 콜센터에서 가입했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보험료를 실손보험 5만 8천 원, 암보험 5만 3천 원이면 이거 거진 단독 실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거진 심플하게 이제 암 진단만 딱 있는 거로 보이는데 혹시 그 아버님 그 증권 앞에서 보고 계시면 암 진단이 그 혹시 2천만 원, 3천만 원 있는데 얼마로 돼 있습니까? 아, 이게 고액암이 예, 예.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예, 예, 예. 암이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3천만 원이구나. 예. 네. 일단 아버님 혹시 약 드시나요? 약 드시고 계시나요? 고혈압 약이나. 아니, 아프신 곳은 없으세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리고 실손도 보니까 이제 아마 실손도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을 보면은
그 회사는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실손이라서 입원 의료비라고 해서 3천만 원하고 통원 의료비에서 30만 원 정도 구분돼 있고 이렇게 기준이 돼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의뢰하신 걸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네. 아버님 나이가 이제 50대에 이제 임박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보험을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 너무 단순하게 돼 있어요. 혹시 이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아버님이 뭐 좀 더 나이가 되시면은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질환도 올 수도 있고요.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입원비, 수술비 또 여러 각종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좀 노란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너무 암 진단 또 3천 사실은 뭐 진단비 3천 갖고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치료비도 그 이상이 4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요즘 추세인데 그 진단비 3천만 원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혹시 그게 그 진단에 보면 뇌출혈하고 뇌졸중이나 뭐 이런 진단이 있는데 그건 들어가 있나요? 그건 없는 거 없어요. 아, 예.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종신보험에 오늘도 얘기했던 암 사망 이어서 가장 심각한 게 이제 바로 뇌출혈입니다. 요즘 각종 요양병원 동네방네 지나갈 때마다 아니 지방 다닐 때마다 혹시 요양병원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네. 혹시 이제 자녀분께서 지금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지만 아버님에 대한 병원비 부담이 없으려면은 한번 네. 상담을 한번 저희한테 의뢰하셔가지고 요거 한번 저희가 요즘은 이 보험료에서 크게 이렇게 부담을 안 하고도 새로 리모델링해도 충분히 이 가능한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번 의뢰해 보시면 좀 도움될 수 있는 조언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다시 한번 의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문자 지금 하나 들어왔는데 바로 받아볼게요. 지금 7860님이요. 흥국생명 라이프업 종신보험 올해 3월 월 100만원 5년 납입으로 가입했습니다. 60세 이후에 활용하고 싶은데 좋은 선택인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이 질문은 어떤 분이 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일단 종신보험 이제 가입한 거거든요. 근데 50만원 좀 제가 보기엔 5년 납 그러면 이제 60세 이후에 활용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이런 상품을 이제 뭐 주계약만 해갖고 나중에 사망 보장을 연금 전환해서 하거든요. 자, 좀 여러분도 오해 없어야 할 내용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은 연금보험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부분이 설계사들이 똑바로 어떤 조언을 해주려면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으로 보장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연금보험은 연금의 저축성은 있어요. 그럼 사업비 부담이 완전히 틀려요. 자, 보험회사가 어떠한 상품을 가입하면 보험 가입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입금액이 뭐냐면 무슨 리스크가 발생하면 회사가 그걸 지불을 해야 돼요. 자, 종신보험 사망보장 5천만 원 넣었으면 50만 원 넣었으면 최소한 사망보장 뭐 5년 납입이면 1억 내지 2억이 될 겁니다. 아니면 그 이상의 금액인데 자, 그렇다고 하면 그 금액이 5년 납입하고 뭐 나중에 60세 때 한다. 그런 연금으로 하기에는 최소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연금 금액으로 가기도 부족한 금액이 될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종신보험으로 이제 가입하면서 5년 납을 한다는 거는 이제 혹시 보험료 납입 기간에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자 상담 해주신 이제 우리 사례자님의 잠깐 조언을 된다면 보험료 납입 기간을 짧게 하는 건 선납하신 거예요. 선납이 뭐냐? 혹시 지하철 한 10년치 거 미리 내보셨어요? 그렇게 안 내시죠? 아니죠. 그냥 갈 때마다 우리 그냥 지하철 그 하이패스로 딱 우리 끊지 않습니까? 근데 1년치를 미리 낸다고 해서 지하철 뭐 할인되고 하는 부분이 크게 없는데 여러분들 1년치를, 아니 10년치를 미리 내시겠어요? 보험료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은 납입기간을 조정해서 하지만 최소 납입기간으로 짧게, 예전에 제가 보험 처음 가입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할 때 빨리 내. 설계사가. 일할 때. 네, 일할 때. 네. 저도 이제 그때는 그 말이 맞더라. 그렇죠? 말이죠. 왜 어떻게 늦게까지 내냐. 근데 나중에 진단이 걸리면 납입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기능 자체가 있는데 납입 5년 납, 10년 납. 그러니 보험료 리스크는 쫙 올라가죠. 자, 지금 여러분들 경제적 활동으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보험 좋죠. 하지만 나중에 납입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오늘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제가 보기엔 정말 나중에 그 돈을 50만원 납입하고 나서 나중에 5년 뒤 아니면 그 이후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쓴다. 제가 보기엔 그러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상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사망 이후에 보장을 하는 보험인데 지금 이분이 60세 이후에 활용하고 싶은 거는 연금보험의 개념이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예. 이분 그렇다면 올해 3월에 가입하셨다고 했으니까 3월이면 이번 달이긴 한데 예.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연금보험으로 바꾸시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고 전화 주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이 재무보험 상담 전화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전화 주시고요. 자, 지금 전화 주시면은 전문가들과 바로 상담 가능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바로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3153-2669번이고요. 문자 013-3366-0120번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보험 컨설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례부터 바로 알아볼게요. 28세 구미에서 맞벌이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직장인 동료가 재무설계를 받았다고 해서요. 지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내년에는 출산 계획도 했는데 적금하고 대출 갚기, 일부 자금은 CMA에 넣어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28세 맞벌이 신혼부부의 사례였습니다. 대출에 출산 계획까지 일단의 고민이 상당히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사례자의 자세한 의사항부터 살펴주시죠. 예. 일단은 그 구미에서 28세 신혼부부고요. 결혼 1년 차입니다. 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지나면 이제 예쁜 꿈을 꾸리고, 꿈을 그렇죠. 꾸고, 이제 아름다운 집도 짓고, 멋진 노후도 준비하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집을 지을 때 첫 번째 필요한 게 바로 조감도입니다. 조감도는 뭐냐? 말 그대로 인생의 라이프에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겠죠? 자, 근데 대부분이 신혼부부들이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저축을 하고 있고 막연하게 저축을 했어요. 예전엔 괜찮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았어요. 20년 전에 만약에 지금 뭐 부모님 세대나 지금 좀 위에 있는 선배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10%대가 됐어요. 은행에다 적금 넣어도 충분히 돈이 불어났어요. 자,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금리 1%대. 자, 좀 있으면 0%대가 올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준비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상담을 하면서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됐던 부분은 이분들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의뢰했지만 막연한 기대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자 의뢰 상황을 한번 보고서 재무 목표하고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그 첫 번째 이분은 이제 보험 점검을 제가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분들의 주택 자금, 그래서 차후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제가 그려드렸고요. 세 번째는 차후에 태어날 아름다운 자기 2세에 대한 자녀 교육비 마련에 두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노후 마련,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상담을 의뢰해드렸습니다. 네, 네, 일단은 막연하게 저축을 그냥 하기보다는 멀리 내다보는 조감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주시면서 이 사실 20대 신혼부부면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이 사례에서도 주택과 교육의 노후까지 좀 다양한 목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재무 상황은 자세히 어떻게 되나요? 예, 한번 보시죠. 일단은 그 재무 상황을 보시게 되면 신혼부부 재무 상황은 일단 수입은 남편 수입이 약 250, 그 다음에 배우자님 수입이 약 200만원에서 450만원입니다. 이제 지출은 평균 일반 신혼부부 지출을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부모님 용돈, 그 다음에 자동차 할부해서 들어가는 부분 38% 되는데, 이제 보험료 지출은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보험의 선택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대출, 특히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제 신혼부부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대출만 어떤 그 상환으로 이제 130만원 정도 상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금으로 현재 60만원인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CM의 이제 예비비로 34만원 지금 넣고 있는 이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예. 네, 일단은 맞벌이 부부의 수익이 450만원이고 생활비 보험의 대출까지 일단은 일반적인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컨설팅 이후에 재무 상황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가 또 궁금하고 예. 이 그전에 자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일단 자산 현황 한번 보시죠. 예.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부채는 총 5천만원입니다. 월 상환에 하고 있고요. 현금 자산은 현재 CM에 2,700만원이 예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동산으로 약 1억 정도 돼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부채,
이제 부부의 재무 상황을 보면 부채 정리에 매월 이제 13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적금에 60만 원, CMA에 이제 20만 원, 그다음 예비비로 34만 원 구성되어 있는데 좀 월 저축이 실질적으로 저축으로 활용되는 어떤 금리 포인트는 80만 원밖에 구분이 안 되거든요. 조금 더 활용을 좀 더 하면은 훨씬 더 좀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면서 더 많은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구성이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네, 재무 상황에 더해서 자산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컨설팅 이후에 이들의 재무 상황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 한번 재무상 변경된 한번 사항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부채 정리는 그대로 월 130만 원 나가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청약 저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청약 종합 통장에 10만 원 정도 하시고요. 월 저축액을 이제 적금으로,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전세입니다. 전세가 또 2년 뒤에 오면 재계약을 하면 또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주인집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 적금은 약 40만 원 정도 불입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자, 자녀 이제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거죠. 종잣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액 유니버셜 중심,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50만 원 하고시고요. 노후에다가 이제 50만 원, 이제 20만 원씩 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로 이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저축액이 아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60만 원 돼 있던 부분이 110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되는 그런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일단은 돈을 조금 더 많이 모을 수 있게 조정을 해 주셨네요. 자,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 재무 상황뿐 아니라 보험 고민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예. 이 신혼부부인 만큼 초기에 보험 컨설팅 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바꿔드렸나요? 일단은 한번 보시죠. 그 남편분께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CI 변액 종신보험에 이제 16만 원, 네, 실손보험에 4만 원, 거기다 이제 운전자 보험을 따로 두셨어요.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거기 실손에 이제 운전자 특약 넣으면은 제가 보기엔 더 세이브 될 수도 있는데, 또 그리고 또 아내분 같은 경우도 이제 CI 통합보험에 8만 8천 원, 암보험에 3만 원에서 총 납입보험료는 이제 부부가 37만 원 정도로 이제 뭐 보험료 부담은 없어요. 이제 하지만 내년에 만약에 뭐 자녀가 출산하거나 또 그러면 여기에 또 보험료가 또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보험이 CI 기능이 조금 제가 보기엔 진단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죠. 남편 보험료가 총 25만 원이 나왔는데 이제 CI 진단 시 이제 사망 보장 8천인데 거기에 진단은 4천만 원이 빠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사망 시 4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암 진단 이제 CI 진단, 뇌출혈, 심근경색 마찬가지로 여기에 바로 CI 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요거는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손 의료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운전자 보험까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분도 뭐 보험료가 11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CI 진단비로 600만 원, 그 다음에 뺀 나머지 사망보험 3천만 원이고요. 암진단 2천, 뇌출혈 2천, 심근경색 2천,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아마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암보험이 또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그러지 말고 한쪽에 이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정을 해드렸거든요. 보험 현황 살펴봤는데요. 네. 이 조정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조정을 해주셨나요? 한번 보실까요? 예예. 네. 예. 일단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보험료는 이제 요즘 통합보험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생명사가 요즘 뇌출혈이나 뇌졸중 기능 자체가 아까도 우리 앞서 문성진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 뇌출혈과 뇌졸중, 뇌혈관 질환에 보면은 시선이 좀 보강이 돼요. 이 남편분도 흡연을 좀 하고 계셨기 때문에 통합보험에 이제 운전자 특약을 넣어서 100세로 업그레이드해서 15만 원 했고요.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12만 원에서 보험료는 37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이제 1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남편분 같은 경우는 전체 보험료가 이제 아까 10만 원 정도가 세이브 되면서 사망 보장은 더 업그레이드했죠. 100세로 올라가고 일반암도 2천만 원인데 아까 CI 보험하고 좀 제가 말했죠. 줄어든 게 아니에요. CI 진단의 단점은 뭐냐면 CI 진단 시 뇌혈관 심혈 단 최초 1회입니다. 자, 그러면 암 진단 받았어요. 추후에 뇌졸중 뇌출혈 발생했습니다. 지급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비 수수료 그래서 그 부분에 보완해서 뇌졸중 부분에 2천만 원, 심근경색 2천만 원, 그래서 100세로 해서 실손 보험 포함해서 운전자 해서 토탈 15만 원 했고요. 아내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아내분은 좀 암보험 이렇게 해서 구분돼 있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사망 보장과 나머지 보장 기간은 다 100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은 이제 일반암 2천, 뇌졸중 2천, 심근경색 2천.
그리고 이제 통원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줄어들었고 보장은 더 커졌는데 일단은 성공적인 리모델링인 것 같습니다. 이 컨설팅 이후에 그렇다면 이 신혼부부의 전체 재무 상황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가 또 엄청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이제 신혼부부들한테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주고 싶은 게 보장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통상 통계청에 의하면은 약 13억에서 1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까요? 자, 주거 마련에 얼마 들어갑니까? 4, 5억이 평균이죠. 경기도 외곽 지역입니다. 강남에 절대 아파트 사지 마세요. 그건 포함된 금액 아닙니다. 자, 그리고 교육비. 자녀 한 명 태어났는데 교육비 3억이 넘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비. 한 달에 얼마 쓰신다고요? 100만원씩? 자, 그거 지금 30세에 결혼했다면 그 60세까지 활동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가? 3억 6천입니다. 자, 그리고 노후에 60세 이후에 평균 수명 아까 82세라고 했는데 요즘 90세, 100세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노후에 약 100만 원씩 해서 30년 정도 필요하다? 그럼 3억. 지금 앞서 얘기한 거 다 정리하면 평균으로 의료비 지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요.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신혼부부의 재무제표처럼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일찌감치 준비한다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많은 돈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방향을 재무설계사,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까 조감도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그린다고 하면 보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이 본인이 진단을 할 텐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험과 이제 저축의 비중을 좀 더 이제 짧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금액을 더 보장할 수 있게끔 준비해서 저축은 한 120만 원 상향 조정 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은 이제 감액하면서 저축으로 더 많은 금액이 가면서 훨씬 더 재무제표가 저축 기능으로 탑재되면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경향으로 이제 조정해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사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례까지 알아봤습니다. 머니 컨설팅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023153-2669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방송 끝나고도 연락 많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머니 컨설팅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